혹시 여기에 런언니 팬, 아, 도백개가 맞습니다! 도백개, 아이고! 도백개 감사드립니다! 200개 고맙습니다! 코네리코드님, 오랜만이십니다! 아, 100개 고맙습니다! 바로 깊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네리코드님, 오랜만이십니다! 소프라노 왕눈입니다!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2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기에서, 너런이 팬이 있습니까? 오늘 아프리카 대표로서 배신자를 처단하겠습니다. 아, 또 100개 고맙습니다. 우리 또 코네리코더니.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한번 배신한 새끼, 요거나 배신자입니다. 대가리 박살 내겠습니다, 형님들. 아이고, 또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저도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정 처먹었을 때 팝콘으로 꺼졌습니다. 하지만 너네 새끼는 아프리카 영정도 안 당한 상태에서 아프리카를 배신했어요, 개새끼. 오늘 대가리 부여잡고 바로 캐리강 만들겠습니다. 소프라노 왕년! 아, 또 100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형님. 김호씨. 아, 고맙습니다. 우리 다 팬그룹까지 많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109개! 말라카이 형님! 아, 109개 감사드립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일요일. 오늘 러너님 멸망전 10시에 있는데, 일단 8시네요. 팀을 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러너 대가리 부서지는 날입니다. 롤 BJ 1등이 누군지, 롤 BJ 1등이 누군지 가리는 날입니다. 형님들,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일단 스카이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응원해주세요. 오늘 롤의 역사가 바뀌는 날입니다. 한개 팬그룹까지 감사합니다. 아이 씨발 카투가! 와! 나이트 젓! 아이 고맙습니다. 또 우리 소프라 완전히 또 100개 샀는데 위에서 유미유미 여자분께서 요즘에 제 방송 여자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 또 여자분께서 룰하면 페인노님 같으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일단 러너님 대가리 박살 내겠습니다. 소프로 완전히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코데리코 누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스카이프 들어갈게요. 자, 추첨과 즐겨잡기 좀 해주세요. 너나 왔다고. 스카이프 들어온나, 이 개새끼야. 제대로 된 실버 대표로서 러너 그 새끼 뭐 다이아라고요. 제가 제대로 된 실버의 창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철구!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러너님께 러너님이 스카이프 오셨네요. 소락 누르고. 자, 러너님이랑 통화 한 번만 할게요. 잠시만요. 받아라, 이 개새끼야. 받아라, 이 도둑놈 새끼야. 러너님, 통화 받으세요. 뒤지기 싫으면. 통화 받아라, 이 개새끼야. 이 고봉이 새끼야. 전화 받아라. 아! 그러고 보니까 갱탱형도 코가 크고 러너도 코가 크네, 이 씨발 코큰 새끼들. 하여튼 코큰 새끼들이 이만 문제예요. 전화 받아라, 이 고봉이 새끼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러너님 안녕하세요? 형! 여보세요? 잠시만요. 들리세요? 예, 들려요? 예, 잘 들려요. 형, 왜 스카이프 친출을 왜 이렇게 늦게 받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러너님. 예예. 예. 지금 티어가 어디십니까? 플레오요. 아, 플렉이세요? 예. 아니, 아, 플렉이 아니세요? 아니, 저는 탈실버입니다. 마스터들이 다 인정했어요. 아, 마스터 티어가 다 인정한 탈실버라고요? 그렇죠. 챌린저 마스터 티어가 저보고 다 실버 절대 실력이 아니다. 최소 다이아 1 실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인정한 마스터 티어 누구예요? 대티, 제동파, 크포 다 인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좀 제가 봤을 때는 철구님이 좀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님,
예, 예, 진짜 예. 안 받아들이, 아, 안 봐주고, 제가 진짜 한번 참교육 제대로 시켜드려도 되죠? 아이, 뭐, 참, 제가 참교육 받아야죠. 일단, 맞죠? 러너님, 제가 어제 팀을 좀 무리하게 짜달라고 좀 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아니, 아니, 내 그거에 대해서 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말해보세요. 아니, 뭐, 사람들이 뭐, 철구님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좀 했잖아요. 예.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네, 괜찮아요. 예? 뭐가 괜찮아요? 아, 저 안 좋게 봐도 그냥 된다고요. 아, 된다고요? 예,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얘기 안 할게요. 알았어요. 예. 오늘 멤버가 8명 누구죠? 잠깐만요. 지금 졸라 빡시게 구하고 있어요. 러너님. 예. 저한테 지면. 네. 앞으로 잘한다고 깝싸지 맙시다. 아, 근데 뭐, 솔직히 저 철군님한테 깝싸진 않았었는데, 아직은. 죄송한데, 네, 러너님, 네. 원딜로 뭐 졌다고 뭐 원딜 해서 졌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마세요. 아, 예. 아, 저 뭐 원딜 잘해요. 거의 뭐 주포지션이에요. 지면 그냥 실력 때문에 우리 둘 중에 해서 지는 사람은 저희 두 명 때문에 지는 거예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밸런스. 누가 됐든, 그러니까 멤버가 누가 됐든. 그렇죠. 밸런스를 딱 맞추고 가야죠.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제가 지금 좀 구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솔랭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누구누구 구하셨나요? 그 정글은 그 호진이라고 아세요? 그 아 호진 옛날 그 아 압니다. 응응 거기 팀 정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강만식 아세요? 강만식? 아 만식이 씨발 왜 그런 체질로 보였어요? 어 그 약간 싸가지 없는 애. 예 그 다음에 어 시련이라고 있어요 시련. 아이 그 씨발은 뭡니까? 그 새끼 잠깐만요. 그 다음에 원어님 될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좀 구하고 있어요 지금. 원어라고 한 900점대 탑 있거든요. 죄송한데 형님. 네. 일단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도파가 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도파가요? 예. 도파 그런 새끼가 아닌데. 도파 저한테 형님 그러면서 저한테 무릎 꿇었어요. 아. 근데 강만식이 뭡니까 지금? 아 근데 강만식을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철구님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 호진님이 미든가요? 아니 정글 만식님이랑 또 미드 타워 한 명 더 누군데요? 춥바춥스. 아 뭡니까 그게? 예? 아 씨바 뭐 개 젖밥들만 모여놨어요. 젖밥이라고요? 예. 아 근데 사실 뭐 젖밥이긴 한데 일단은 뭐 급하게 좀 구하느라고.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저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이해는 해드릴게요. 예. 어차피 50만원 빨 거니까. 아 좀 그 쇼핑 좀 해놨어요? 아 이미 지혜랑 지금 이제 뭐 살지 다 정해놨어요. 아 다 정해놨어요? 네 어차피 이길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 초대 드릴게요 일단. 네. 아이디가 뭐였죠? 죄송한데 이제 아이디를 몰라가지고. 제 거요? 예. 제가 지금 그 채팅 쳐드릴게요 스카이프로. 자 쳤어요 이봐. 아니 이거는 스카이프 아이디고요. 그건 무슨 아이디요? 롤. 아 롤 지금 들어오라고요? 네. 예, 오케이 예, 한번 여러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좀 보도록 할게요. 아니 나 정도 이제 팀이면 이제 페이커, 도파, 도인비 이런 애들을 미드를 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 자 지금만 스테레오 들리는 거예요 러너씨. 예예예. 예, 초대해주세요. 잠깐만요 아이디 뭐예요? 목숨 걸고 골드요. 아, 아이디 자체가 일단 목숨을 걸고 골드를 가요? 저기 죄송한데 예예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자랑하세요. 제가 방금 판에 제가 연습을 좀 했거든요 당신 대가리 예. 꺾으려고. 예 제가 근데 이거는 진짜 놀랄 거예요. 분당 CS를 12개 먹어봤어요? 아 분당 CS 12개 드셨어요? 네 26분 45초 게임 해가지고 CS가 290개예요 왜요? 부들부들 중이세요? 아니 뭐 근데 저는 솔직히 목숨 걸고 골드를 간다는 사람한테 별로 도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가지고. 아 그래 일단 초대해 주세요. 초대했어요 일단. 네 잠시만요. 아 우리 니아 형님 해보서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왔네. 아 커즈! 아 커즈! 커즈 좀 하죠. 커즈. 얘들아 잠시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게 그때처럼 이제 팀을 한 명씩 이제 뽑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들아 잠시 커즈. 누구를 뽑아야 되냐, 얘들아? 잠시만요. 일단 호진이 초대하고. 오, 잘하는 사람. 잠시만, 이 떨린다 이거. 지금 팀이 진짜 중요해.
오진. 러너님. 예. 이렇게 하죠. 첫 판만 가위가보 해가지고 먼저 뽑는 사람 정하고. 예. 그 다음에는 진 사람이 다음에 먼저 뽑기. 그 다음에 먼저 뽑았으면 또 다음이 먼저 뽑기. 아, 이렇게 교차로? 교차로 해야지 밸런스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겨버리면 잘한 사람 다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오케이. 일단 제가 다 오면은 라인별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러너 채와 꽃핀 가지고 한번 쳐봐야겠다. 얼마나 잘하는지. 딱 보면 알거든요. 아, 나 원래 플레이였는데 아쉽네. 아, 원래 플레이였어요? 네. 왜요? 쫄았어요? 어? 아니 괜찮아요. 근데 와, 사살해 드릴게요. 전적 보니까 진짜 잘하긴 잘하는데 CS 290개 먹었네. 진짜로. 사살해 드릴게요. 러너님 걱정 마세요. 그 뭐 대리 쓰시나 이거? 와, 진짜 플렉이네. 나 진짜 플렉이 극혐 많은데 걔 비영신 새끼들. 아, 근데 꼭 원래 못하는 실버 애들이 플레를 무시해요. 아, 그래요? 예. 아, 제대로 된 챔피언 보여드릴게요. 아니 죄송한데 저 제 2년 전에 티어가 다이아 티어였어요. 2년 전에 티어가 다이아였다고요? 네. 어, 와, 전적대로 주작이 장난 아니시네요. 와, 전적봐. 와, 개소름. 플래기에서 승률이 3할도 안 돼. 와, 한 판 치면 한 판 이기네. 쓰레기 아니세요? 아, 형님, 근데 이게 플래 5로 보이는데 플래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 플래인데 플래가 아니라니요. 지금 뜨거니 플래 치는 거라는데. MMR이라는 게 있어요, MMR. MMR이요? 예, MMR이라고 그 점수가 있는데 여기 MMR이 플레가 아니에요. 안 물어봤고요. 예, MMR 뭔지 모르시죠? 죄송한데 MMR 압니다. 저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뭐 철군이 자꾸 제 대가리를 부순다는데 저 대가리 자체가 없는데 원래. 아, 죄송한데 정정했어요. 네? 코 부서 드릴게요. 아, 코, 예, 그렇죠. 코를 좀 부서질 만한데 저 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원래. 잘하긴 하네. 나랑 이제 말라인 설만하네. 아, 루시안. 와, 루시안 또 한다고 깐죽깐죽거리다가 내 케이틀에 이제 카이팅에 대가리 오지게 찍혀봐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와, 그브 이즈리얼 다 나한테 이제 내가 가장 이제 가장 마인전 잘하는 제품 마시네. 루시안 트다에다가 이즈 그브. 아, 근데 제가 철군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니, 물어보세요. 예, 제가 그 잠깐 그 방황했을 때, 그러니까 예. 없을 때 예. 멸망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때 혹시 뭐 다른 팀도 좀 이겼나요? 우승팀이었어요. 제 우승의 주역은 바로 철구에 있었습니다. 중심 역할. 우승팀이었다고요? 제가 저희 팀이 우승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마스 챌린저들이 저보고 이제 이 새끼는 실버가 절대 아니다. 팀 잘못됐다. 밸런스가. 아, 진짜로? 다 다이아라고 그랬습니다. 아, 버스를 오지게 타셨구나. 팀 누구였는데? 제동빠? 아, 제동빠면은 뭐 거의 뭐 아마추어 중에 최고죠. 제동빠의 아, 크포. 미드 누구였어요, 형님? 우리 팀이요? 예. 호이라는 개쓰레기 새끼요. 아, 그건 좀 쓰레기인데. 어, 그건 팔다리 잘리면은 걸어다니지 못할 텐데 그거. 그러니까 그 새끼는 K1만 할 줄 아는 개 비용신 새끼죠. 그러니까. 잘 아시네요. 역시 러너님답네요. 호이였구나. 서버도 누구였어요? 데스티니? 데스티니. 어, 씨 라이노 좋았네. 라인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원딜이 누구지 물어봐야죠. 그 상대 원딜은 누구였어요? 상대 원딜. 상대 원딜이 이제 로이저도 있었고 다 있었죠. 로이저님 이겼어요? 로이저 대가리 부서지고 남사 존나 했죠. 아, 진짜 이겼어요? 로이저를 뭐 진짜 이겼어. 로이저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아, 형님을 과소평가해가지고 제가. 이런 씨발. 로이저 저한테 말라인 쓰다가 개쳐발려가지고 이 새끼 절대 실버 아니라고 전나게 남탓하다가 빡종했어요. 아, 오, 아니 저는 솔직히 다이아급은 되시잖아요 그분이. 다이아는 무슨 플레도 아쉬운 반입니다 그 새끼는요. 아, 그래요? 야, 생각보다 잘하시나 보네. 철구님이랑 나 아예 처음 하는 거라서 듀오도 안 해봐가지고. 아, 서폿이 여자야. 저기요. 예. 노현님 회장님께서 청계 사주셨는데요. 아, 니아. 아, 잠깐만. 샤 형님 가셨나요? 와! 우리 사고 형님! 청계 까마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그렇죠. 오늘 너도 곧 제대로 부서주겠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이세요, 러너님? 아, 그 아니요, 회장님. 아, 우리 회장 형님, 벌써 10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 커버찌! 감사합니다, 형님! 아, 저는 아까 솔직히 스카이프 하고 있어서 일부러 리액션 안 했었는데, 뭐 눈치 볼 일이 없네. 아, 예,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제대로 된 창기업 보여드릴게요, 이 개새끼야. 아, 자, 잠깐만요. 일단 가만히 끝나고. 아, 만식이 개 흥집새끼인데. 얘들아, 누구 뽑아야 되냐? 아 잠깐만 트알을 껴야 되나? 트알 잘하죠. 아 그럼 트알 데리고 하실래요? 예? 트알 데리고 하실래요? 트알하고 서포트 한 명 더 누군데요? 아니 트알이 탑이야 탑. 에이 트알 그 새끼 그거밖에 못 하잖아요. 어 어떻게 안 하지?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만식이 뽑아야 돼. 내가 볼 때 만식이 뽑아야 돼. 아니야 만식이 잘해. 아니야 만식이 잘해. 만식이 잘해. 재미로 가려면 만식이 뽑아야 된다 무조건. 만식이 들어간다. 아니야 호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니 제동바가 더 잘해요. 커져 이 새끼가 지금 다이아로 갔네. 뭐지? 누가요 누구? 커져. 근데 다이아도 지금 높은 거 아닌가? 다이아가 뭘 높아요? 아니 지금 배치 고사 때문에 되게 높은 건데? 죄송한데 형님 예 제 지금 본캐가 마스터 티어예요. 예 원래 실버들이 저런 거짓말을 잘 쳐. 아 진짜 안 받으러 되죠? 아 예 아주 재밌는 경기 하고 싶어요 진짜 저는. 그래요? 일단 마이크 끄고 여러분들 이 배신자 새끼 하바리만 전사게 텁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저같은 새끼 예? 배신자는 처단해줘야 됩니다. 아프리카 대표로서 처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절구님 예 말씀하세요. 예 게임하다가 그 제가 아래에 좀 캠 좀 비춰달라고 하면 비춰줄 수 있죠? 아 저 대리 안합니다. 아니요 시행해가지고 대리 같은 거 안 합니다. 김태경님이랑 코가 제가 좀 비슷해가지고 좀 정이 가더라고요. 아니 당신 잡는데 뭔 대리입니까? 아니 좀 그래 혹시나 모르니까. 지금 이제 세 명만 구하면 되겠네요, 맞죠? 예. 세 명.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된 탈실버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당 CS 12개를 먹는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프로도 하기 힘든 분당 12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러너는 절대 못하죠. 왜냐? 제 CS 먹는 거는 챌린저도 인정을 했을 거 아니요. 아, CS를? 네. 아, 잘하시나 보네. 이렇게 가죠? 아, 진짜 빨리 해보고 싶다. 와. 러너님, 예. 1, 2 경기는 그냥 이제 뱀픽으로 가고, 3 경기를 블라인드픽. 어때요? 아, 마지막 경기를? 쫄았어요? 오케이. 화면 가리고. 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지고 나서 변명하지 맙시다. 구차하니까요. 예. 아 기대된다. 야, 솔직히 이번에는 우리가 서로 팀을 이렇게 뭐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조금 뭐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언제 한번 좀 큰 거 걸면은 제가 뭐 한번 데리고 올게요. 아 진짜 한 천만 원도 걸 수 있어요. 네. 당시 상대라면. 예? 천만 원이요? 네 그냥 뭐 다 걸어 드릴게요. 천만 원이요? 네 다 걸어 드릴게요 당신이랑 하면요. 아니면 다음에 진짜 뭐 삭발 거세요. 제가 진짜 500만 원 걸게요. 예 뭐 하면요? 당신 뭐 팀으로 한다 그러면 각자 이제 인맥전 예 멸망전 한다 그러면 삭발만 거시면 제가 500만 원 걸어 드릴게요. 사실 그게 끝 아니겠습니까? 끝판왕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삭발이 어떻게 보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결직이죠. 사실 철구님이 저한테 이게 하자고 하는 이유 자체가 약간 그거에 대한 설계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당신이랑 하면 절대 안 질 것 같아요. 딱 하는 거 봤는데 내가 어제 러너님 거 하는 거 봤거든요. 예. 그냥 딱 이제 골드 5 수준. 골드 5 수준. 언제 한번 이거 다이아에서 경기 한번 해보세요 몰래. 죄송한데
배치 전에 이제 마스터 티어랑 챌린저 티어랑 한번 조우로 해봤어요. 마스터 티어랑 챌린저 티어랑? 예, 그래가지고 제가 챌린저 이제 막 8명 모인 곳에서 게임해봤어요. 그때 이겼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아 거짓말 나 여러분 진짜 맞잖아요 그때 불크 새끼 데리고 그때 진짜 그랬었어요. 아 하긴 했었어? 그래서 제가 있었다고? 대가리 찍었어요. 아 그래요? 그 신고 안 당했습니까? 신고가 왜 당해요? 그때 이제 마스터랑 이제 교우가 가능한 시절이었는데요. 아니 그 민폐라서 신고 좀 당했을 것 같은데. 언제 오고 하시나요? 일단 잠깐만 한 명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그 만식이가 여러분들 일단 마이크 끄고 일단은 러너님 팬분들에게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이 코새끼를 코를 씨발 뜯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 또 마이크 끄고 뭐라 하죠? 아 호이 부를까? 호이 어때요? 아이 뭐 호이입니까? 그 새끼 병신인데요. 호이 부를 바에 호이 부를 바에 따라 부르시다. 호이 새끼 존나 못합니다. 인정. 일단 러너리 팬분들 죄송해요. 제가 타이실버 지금 실버라고 속여왔지만 저의 실력은 거의 다이아급 다이아급 무빙 다이아급 정말 파이팅 다이아급을 넘나드는 바로 CS의 엄청난 능력 그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러너 대가리 부서지는 날 배신자를 팍 처단하는 날 개새끼 제대로 처단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로서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추측 좀 해주세요. 아니 지코 형님은 지아코 형님께서는 그 새끼는 그냥 롤을 삭제하고 롤 근처에도 가면 안됩니다. 브론즈 5 티어예요. 브론즈 5 티어 누구 있겠습니까? 유소나 아니면 뭐 소풍왔니 여자들이 가는 이제 그 엄청난 그 쓰레기들구요. 근데 남잔데도 맨날 첫날 만나 받쳐먹고 쓰이발 롤하는 새끼는 해봤자 브론즈예요. 롤을 접어야 됩니다. 걔 늙은이 새끼 안 그렇습니까? 러너님 예 구하셨어요? 예 뭐라고요? 구하셨어요? 어 지금 끝났대요. 잠깐만 초대할게요. 오케이 자 일단은 첫 판 이기는 게 중요해요.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로 하실래요? 아니면 러너님께 사다리 타기 돌리셔가지고 하실래요? 가위가위보로 하죠.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하면 또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어 서로 우리끼리 주작을 한다고? 네 안 안 하지 않을까요 우리끼리는? 주작을 해도 혼자 하지 않을까 이거는? 로렌? 일단 만식이 왔고 로렌 부르면 유소나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아 뭔가 있구만. 러너님 예. 제가 러너님 방송 보고 있을 테니까 첫 판은 그냥 러너님이 사다리 타기 돌리셔가지고 네 정하는 걸로 가위가위보는 좀 주작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차피 위에서부터 탑에서부터 순서대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뽑냐 이거네요. 그렇죠.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러너님 예. 누구한테 코만 얻어 쳐맞았어요? 아이가 어릴 때 아, 그 계단에서 한번 굴렀는데 그때 붓기가 아직도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때 부은 거예요 이게. 아... 철구님은 턱이 부었었는데 괜찮아졌더라고요. 예? 아니 아니에요. 2년 전인가? 와 근데 만식이랑 이제 나 근데 1번 프라임이가 누구야? 1빈 프라임? 누구세요? 그 새끼 유명한 새끼예요? 야 초파초스 캔디는 누구야? 0.00은 누구예요? 저기 그 롤드컵 2등 했던 애. 롤드컵 2등이요? 네 롤드컵 세계 대회 2등 했던 애예요. 거기 개나 소나 나가는 데 아니에요? 그쵸. 만시가 페이커랑 걔네밖에 안 나가죠. 대가리 박아라. 만시가 형 믿지?
와, 다람쥐. 근데 내가 이때까지 못 봤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람쥐도 그렇고, 커즈는 알고, 추파초스 캔디 누구지? 로렌님 포지션 어딘데? 로렌님 포지션 알아요? 철군님? 로렌 이 새끼 못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못하면 끼지 말고. 챌린저라고? 추파초스 저 형이 2등까지 갔었고, 그리고 저기 알빈 저 형이 챌린저 900점. 챌린저 900점. 자, 이제 탑 남았는데. 탑 한 명 남았어요? 예, 네, 탑 남았어요. 사람이. 트알 어때요, 트알? 트알 낄까요? 트알 끼죠, 뭐. 아, 난 왜냐면 트알 갖고 가는 팀이 또 핑계 될 것 같아 갖고. 아니, 왜요? 아니요, 트알 지금 무시하세요? 예? 트알 무시하지 마세요. 아, 트알? 트알. 이 씨발 무시할 만하네요. 이 새끼 뭐야? 트런들 만하네, 비정신 새끼. 어, 씨, 만료됐다. 뭐야? 근데 따로 해드릴게요. 갱폴도 잘하네. 어, 트알 가자. 멤버는 정해졌나? 너는 오늘 안 늦고 딱 제 시간에 오셨네, 그래도. 에이. 제가 언제 늦는 사람입니까? 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늦는 사람이라고 들어가지고. 저기 러너님. 예. 혹시 도파님이나 연락하세요? 아, 요즘은 연락 안 해요. 그 새끼 돈에 미친 새끼 아닙니까? 아니 맞잖아요, 솔직히. 아니 뭐 그래도 뭐 돈을 많이 버니까 뭐 할 말은 없죠 뭐 그래도. 그 새끼 나랑 팀했을 때 내가 팀해달라 부탁했는데 50만 원을 달래요, 개새끼가. 아, 진짜로? 3판 이상한데 50만원으로 달래, 이 개새끼가. 이겨도 3,000개였는데, 3판이 잘해달라도 50만원으로 달래요, 개새끼가. 이게 말입니까? 도인미님이라는데? 아, 도인미도 그렇고, 도인미는 그 새끼는 더 미친 새끼예요. 판당 20만원으로 달래요. 예? 판당 돈을 달라 그랬다고요? 돈을 달라 그랬다고, 도파도 그렇고, 도인미도 그렇고요. 아, 저랑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의리로 해주던데. 대한민국 인맥인데 이 씨벌 것들 안 그렇습니까? 아, 네, 러너니야 참 궁금하다. 말라이스면 어떻게 될지. 뭐 당연히 제가 이기겠지만 나 러너니 팬분들에게 좀 죄송하네요. 왜요? 아니 당연히 제가 뭐 대가리 뭐 누가 깨질지 다 아는 판국에. 아, 근데 저는 좀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원래 막 맨날 욕을 먹거든요, 못한다고. 예. 근데 오늘로써 진짜 철구님을 상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양악 같은 걸 좀 보여주면.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2015년, 16년 듣던 말 좀 가장 웃겼어요. 네, 좀 들어보시죠 일단. 아이고 뭐야, 씨발.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나의 이제 원디라는 이제 초반부터 후반까지 다 보신 분들은 왜 웃긴지 아실 거예요. 아, 근데 난 진짜 못 봤어요. 아이고,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보세요. 나의 원딜의 실력을. 아니, 그 솔랭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는 이제 팀들이 너무 던지더만, 솔직히. 못 던져가지고 내가 맞습니다. 실력을 못 봤고. 잘하시네. 이번에 좀 제대로 실력을 좀 보겠네. 들어오세요, 철구님. 알겠습니다. 초대하셨어요? 예, 초대했어요. 오케이. 자, 멤버 다 짜여졌네. 자,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러너님, 사다리 타기 돌리시죠. 누가 먼저 하는지. 네, 제가 돌릴게요. 떨린다. 자, 이거... 탑 정글 미드 서포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탑 미드 정글 서포터 순으로 이제 뽑는다고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사다리 타기에서 걸린 사람이 탑부터 뽑고 그다음에 안 걸린 사람이 정글. 이런 식으로. 어, 뭐야? 탑 미드 정글이라면서. 탑 정글 미드라고요? 예, 탑 정글 미드 서포터. 이게 낫지 않나요? 그러면 잠시 이거 내가 줘야 되네. 자, 이렇게 하죠. 1, 2번인데 2번에다가 먼저 이렇게 딱 적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걸린 사람이 먼저 보는 걸로. 오케이, 대박. 오케이. 긴장되는 순간이다. 자, 그러면 이긴 사람이 탑부터 뽑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우리 숫자를 안 적했잖아. 아, 그러니까 철구 러너 밑에다가 적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다가 아이 사람. 아.
아니 철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 BJ라 아무래도 좀 죄송합니다. 아 철구 BJ 모시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밑에다가 네. 우리 이름을 적고 예예 예. 그렇지 대가리 박어 예예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바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예 게임에서 죽인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밑에 이렇게. 이름 적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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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케이 철구 오케이. 러너 오케이, 오케이 골 돌려 먼저 뽑히면 안 돼? 예? 골! 어? 오케이 먼저 뽑히면 안 돼요 철구님 오케이 정글을 먼저 뽑아야 돼요 자 먼저 아 그냥 제가 먼저 뽑을까요 철구님? 아 먼저 뽑으세요 그러면 아 제가 먼저 뽑을까요? 예 먼저 뽑으세요 네 제가 먼저 뽑을게요 그러면 네 누구 탑 누구? 탑은 얘들아 탑 어차피 똑같지 않아? 아 잠깐만 얘 또 주작 소리 나와 아 어쩔 수 없다 철근이 먼저 뽑으세요 아 아니, 왜요? 아니 주작 소리 나오잖아 누가 주작이라 그래요 아무도 주작이라 그러지 않는데 지금 아니야 주작 소리 나와요 내가 이게 좀 먼저 내가 뽑아줄라 그랬는데 먼저 뽑으세요 어쩔 수 없지 뭐 아 잠시만 그러면 지금 탑이 누구누구죠? 트알이랑 알빙고 트알 알빙고 트알 어 둘 다 챌린저 막 700, 800 막 이랬어요 얘들아 누구 뽑아 트알 뽑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트알이 예전에 나랑 이제 호흡을 좀 맞춰봤잖아 얘들아 트알? 트알이지 확실히 아 뭐야 확실히 말해줘 롤 잘하는 사람 아 러너님 구라까지 봐 러너님이면 누구 뽑아요 아 솔직하게 아 전 트알이죠 말도 많고 트알? 내가 일단 적극적이잖아 트알 갑니다 저희 트알 트알이요? 트알 아 트알 아 어쩔 수 없이 알빙고 우리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정글 먼저 뽑으면 돼요? 아 뽑으세요 그래요? 잠깐만 아 호진이랑 커진데 와 아 호진 뽑을 거잖아 그냥 빨리 뽑으세요 아니야 형 요즘에는 또 커즈가 잘해 진짜 이 정글은 둘 다 잘해가지고 아 그러면 형 커즈 뽑으세요 커즈 이건 진짜 여러분 너무 비슷해 둘이 일단 대회 경험 있는 호진이로 하, 커즈가 그래도 요즘 얘들아 뭐라고? 커즈가 더 잘한다고 요새? 야, 요즘 커즈가 잘해요 진짜로 저는 커즈로 갈게요 나자! 우리 지킬게 왜냐면 얘 원래 우리 팀이었으니까 오케이 우리 호진 호진거 그럼 나가 먼저 뽑죠? 네 미드 뽑으세요 오케이 얘들아 만식이랑 누구야 추파춥스죠 만식이랑 추파춥스 얘들아 만식이 가자 만식아 이 새끼가 그래도 오더 잘 내려 만식이 콜? 만식이? 만식이 가자 무조건 만식이야 무조건 아이 캔디 아 러너님이 누구 뽑아요 솔직하게 저요? 그러니까 약간 팀 분위기를 생각하자면 만식이 만식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실력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미드 주라인이기 때문에 추파춥스 그러니까 실력만 봤을 때는 잠시 만식이? 잠시만 만식아 만식이한테 물어봐야 돼 형 그때 생각 안 나요? 나이스! 우리 만식이 갑니다! 우리 만식이 할게요! 아 진짜? 우리 만식이 아 만식이요? 만식이 추파 추스네? 거의 뭐 거의 그대로인데 지금? 오케이 오케이 추파 우리 팀 자 이제 서포터 제 차례인가요? 예 다람쥐 형이랑 루나 어린이 다람쥐 루나 어린이 어차피 내가 나머지 한 명이네 아 이 형 뭐야 원딜하네 오주 이게 무조건 이겼다 이거 아니 얘는 요즘 탑하는데 잠깐만 루나는 전 프로게이머고 다람쥐는 아 의리를 지키자고요 다람쥐 갈게요 그럼 우리가 루나입니까? 아 루나 오케이 우리. 자 우리 팀 아 이거 좀 안 좋은 선택 같은데 스카이프 만식이 트알 호진님
그 다음에 루난. 오케이. 저희 화면 가리죠 잠시만. 캠으로 스카이프 다 해야 되니까. 이거 이겼어. 이거 무조건 이겼어요. 이거 실력 차이도 나는데 지금 팀도 우리가 더 좋아. 잠시만 내가 다 걸어줄게. 아, 러너님. 네. 지고 나서 핑계 대지 마세요. 네, 그러면 우리 10시 시작이죠. 10시에 딱 시작합시다. 그럼 연습 경기 한 번씩? 연습 경기 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10시에 딱 시작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처발리 준비하세요. 네. 오케이, 얘들아 끝났다. 씨발. 러너 새끼, 배신자 새끼. 이 개새끼 오늘 처단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호빵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될 참기하고 시전할 텐데 오늘 러너 방송 전용 날입니다. 실버한테 털리고 쪽팔려서 방송을 못할 거예요, 개새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마이크 들리냐? 네, 들립니다. 야, 태아라. 네. 멤버 오시 우리가 더 좋지? 멤버요? 어. 경력으로 따지면 일단 우리가 더 좋아요. 경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좋은데 실력으로 따지면? 아, 티어로 따지면 낫죠. 확실히 이게. 티어는 티어 빠른 아니야. 나 러너랑 나랑만 보면 알잖아. 아, 내가 실버인데. 그냥 그냥. 그렇지. 야, 지금 너 몇 살이야? 저 19살이요. 야, 그래. 딱가리 챌게. 네가 다 친출 걸어서 초대해. 아, 알겠습니다, 형님. 그렇지. 빠딱빠딱 하자. 우리 팀이 이 사람하고 우리 팀한테는 이기면 3만 원씩 치킨값 보내 준다. 와, 역시 형님. 그렇지. 이렇게 하지. 파이팅이 넘치지. 그렇지. 러너 대가리 부수자. 그 새끼 일단은 생긴 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 안 그러냐? 러너 이 새끼. 지가 뭐 딸이야. 개소리 씹소리를 지금 내뱉고 계신데 오늘 실버한테 제대로 창격 한번 당해보세요. 그리고 러너랑 나랑 똑같이 원딜입니다. 만식이 이 새끼가 좀 문제긴 한데. 형님 형님. 왜? 네, 전화 다시 걸게요 제가. 왜? 이거 호스트가 초대해야 돼요. 그래 빨리 걸어라. 일단 아 10만원은 좀 애맙니다 여러분들. 닥치세요. 이제 저희 퍼주는 스타일 아닙니다 이게. 야 빨리 다 초대해. 하고 있어요. 지금 건 사람 누구냐? 만식이님하고 루나님하고. 루나님 안녕하세요. 호진님. 아, 형 들려요? 들려. 만식아. 왜요? 야 팀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겼지 않냐 지금? 이겼죠 형. 그렇지 만식이가 역시. 형 일단 우리 정글이 누구예요 형님? 정글 호진. 형 롤러급 준수했다니까요 지금? 아 그거는 상관없고 제동바보다 잘해 안 잘해? 아니 형 준수했다고요 준우승. 준우승했다고? 세계대회 준우승. 어디 팀이었는데? 쿠쿠. 아 쿠였어? 타이거즈 타이거즈. 저 새끼로 그럼 배신자네. 아니 호진님. 호진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왜 이래? 호진이 성악했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몇 살이세요? 저 25살입니다. 아 그럼 반말하기 개새끼야? 야 오케이. 네, 아 진짜 이거 두 작업씩 무조건 이겨낸다 이거. 자존심 싸움이야 이거. 아 당연한 거죠. 아 호진님 막 쿠였다고 막 주작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아 아닙니다 형님. 저는 철구 형님 팬이라. 아 좋습니다. 우리 팀 이기면 화끈하게 3만원씩 개갈채 갑시다! 러너 새끼는 이제 돈 안 줄 거예요. 우리 팀, 우리 팀은 철구가 다 이끌어갑니다. 3만원씩 체킹값 드립니다. 갖고 갑시다. 야, 야, 우리 오더 누가 내릴 거야? 호진이가 하는 게 낫죠. 예. 그러면 호진님이 이제 중점적인 오더 내리고 우리 말 많이 하고 알지? 네, 형님. 네. 오케이, 우리 다 말 많이 우리 한판 해보자. 5대5. 고고. 호진이랑 루나가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두 명이 이제 중점적인 오더 내리고 마식이 짜져 있고 철구 형은 좀 조용히 하고 오케이. 아 형 저 친추 좀 걸어줘요 친추 좀. 아 기다려 봐봐. 아니 서프님. 네네. 아 서프사. 네네네. 야 너가 이제 내가 뭐 빼세요 라인 미세 이런 거는 네가 다 말해줘야 돼. 아 네네 걱정 재물 것 같아요 빼세요 이런 거. 네네 걱정 마세요. 오케이 만식아 너 아이디 뭐야? 내가 간만식 형. 내가 간만식 아이디 좀 바꿔라 이 개새끼야. 유명하지도 않은데 내가 네가 만식인데 뭐 어쩌라고. 러너가 5준다. 야! 저는 6만원 드릴게요. 나는 6줍니다. 만원 더 드립니다.
역시 저희 인성이죠? 야 만식아 초대해 5대왕만 달리자. 아 형 저 친구 추가 좀 해달라니까요. 아 나 근데 친구 추가 꽉 찼어 꺼져. 아니 16명 있는데 뭐가 꽉 차. 야 너 없는데 친구 추가. 아 여깄다 내가 간만식 러너 7 준다. 아 구라까지마 그만해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뭐 5대 1반 해야 돼요 그러면? 잠시만 야 내가 됐다 친추 됐다. 안 되는데? 난 네 목록에 떴는데 등신들은 말 너너 이거 맞잖아. 이 새끼 인성이 쓰레기야. 그래서 내가 다시 걸어라고? 예 다시 내가 간만식 걸었어. 왜 안 걸지? 나는 지금 걸려 있잖아. 일단 그 일반 초등학교 다 뭐 뱅이라고? 1번밖에 안 되잖아. 아이씨. 네, 1번밖에 안 돼요. 팀랭 없어졌어. 팔이잖아요, 비위. 팀랭 사라져갖고. 아, 저거 비가 아니라 팔이에요, 팔. 하, 나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자, 5대 한번 달려보자. 1번 말고 팀랭으로 못 돌리나? 팀랭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1번으로 한번 돌리자. 이건 내가 볼 때는 진짜 원질 싸움이야. 얼마나 뒤에서 칼팅 잘 넣어주는지. 형 원딜 뭐 할 거예요? 형 이즈리얼 할 줄 알아 이즈리얼? 아 형 이즈리얼 하는 거 안 해. 야 너네 티어에서 분당 CS 12개 먹는 사람 봤어? 얘들아 죽었어. 뭐라고? 분당 CS 12개 얘들아. 형 전판 CS 분당 12개 먹었다. 제 하드키리에서 분당 12개 맞죠 여러분들? 26분 때 290개 먹었으니까. 좋아요. 아 뭐지? 야 빨리 초대. 초대했잖아요. 초대 안 하는데? 했는데? 기다려 다시 해봐 다시. 다시 했는데? 아니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뭐 아 내가 했는데 뭐야, 오케이 들어왔다. 가자 얘들아 연습 한번 해보자. 말 많이 하고 얘들아. 네. 자존심 네, 경기다 네. 자존심. 진짜 자존심이야 얘들아. 여러분들 저만 믿으세요. 긴장돼요. 10시에 시작입니다. 트알 광주라고요? 뭐 의절하고 씨발년아 지역이 아니야? 거룹프로프님 싹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같은 대한민국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트알랑 너 진짜 광주 살아? 네. 그걸 왜 물어봐? 아니 그래 왜 그래 형님? 아니야 물어본 거잖아 왜 그래? 아 또 이거 형 뭐 할 거예요 챔피언? 나 케이틀린 해야지. 아 씨발. 야 내 케이틀린 몰라? 아니 아는데 요새 그렇게 안 하시나? 이 형 존나 과거에 살았어 화석이야 화석. 요새는 원딜 3대장이 있어. 아. 야 그렇게 따지면 마스터 챌린저는 케이틀린 한 명도 안 해? 네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데프트 빼고 코르키 하실 줄 모르시나? 화석급 있네 화석급. 미안한데 아 1판 하는 거 봐봐 내 케이틀린. 코르키 이즈리얼 루시아 셋 중에 뭐 할 줄 알아요? 아니 나 2판 하는 거 2판 만약에 똥 싸거나 니들이 정 안 된다 싶으면 내가 코르키 할게. 형 그게 상대장인데. 아 나 믿어봐 이 새끼도 루시아 이즈리얼. 네, 야 만시가 너는 내 실력 알잖아. 아 형 존나 개 잘하죠. 그래 왜 그래? 그래서 남이 있고 따라와. 그때 멸망전에서 그냥 미쳤었어. 진짜 나 진짜 종탈 상대로 그냥 개발랐다니까. 종탈 아, 야 이것도 말해줘야지. 그 누구였지 나보고 뭐 데프트 갔다고 했었는데 라인저서 보니까. 아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저한테요. 야 우리 바텀 안 지겠다 그러면. 그래 꼬꼬가시 나 야 꼬꼬가 잘하잖아. 꼬꼬가시 네. 이제 말라인 서봤는데 나보고 데프트처럼 한다고. 뭐라고? 못한다고요. 어? 못한다고. 못한다고? 둘 다. 둘 다 못한다고? 어 다 말해줄게 이 병신 새끼야. 가자. 이러면 그 저분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또? 에이 설마. 설마. 오 리신 호진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저 진짜 저 못한다고 이제 바텀 쪽으로 갱 안 오시는 거 저 별로 싫어해요. 잠깐 버리는 거. 자주 가겠습니다. 저 진짜 믿고 한번 와주세요. 네. 야 이러면 이제 MMR 높은 사람들이랑 잡히잖아. 그쵸? 그렇지. 오케이.